오늘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방금 지나간 버스에 오른 것 같다.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다. 향수 샴푸 섹슈 마일드 퍼퓸. 얼리지 않은 생고기, 신선한 생야채, 속속들이 맛이 배일 때까지 하루를 꼬박 잘 재웠습니다. 잘 지운 잘 지운 동원 잠깐이. 오, 귀여워. 보조개 좀 봐. 그때 그대로다. 아, 아기 때부터 발랐나 봐. 정말. 야, 자, 그치. 왜? 왜? 피부만큼은. 어때? 아기 피부 같지? 나도 막내는 예뻤다고. 아기 같은 피부, 존슨즈 베이비 로션. 정말 깨끗해요. 빨리 먹여야지. 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젖대면 엉뻥. 나도 젖댔는데. 내 피부는 우유와 사랑에 빠졌다. 칼리 밀크 플러스. 나도 해볼까? 어? 일기? 아, 복구, 복구, 복구.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컴퓨터. 아빠! Pentium 2 processor. 한국 컴퓨터의 표준. Magic Station. 클렌징 워터 크림 폼 비누. 복잡한 클렌징을 한 번에. 스킨 샤워 클렌징. 꽃을 든 남자 스킨 샤워. 한 번에 끝내고 10분 더 자자. 꽃을 든 남자 스킨 샤워. 산뜻해. 나무 느낌 그대로 고려화학 우드피아. 이게 그 소문난 우드피아야? 역시 소문날만 하지요. 색깔 좋네. 고려화학 우드피아. 청소도 신나. 역사적인 천출항을 앞둔 현대 금강호의 점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벅찬 감동이 함께하는 장관이 아닐 수 없네요.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금강산 관광선 출항 전야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아입니다. 실로 반세기 만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을 보셨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5시 이제 동해의 물살을 가르고 저 현대 금강호는 출항 시각을 대략 23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금강산 관광선 출항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네.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배 전체가 환하게 밝혀지고 그 위형이 드러났습니다. 초대형 크루즈 선박 현대 금강호의 거대한 모습을 보니까는요. 과연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뱃길이 열리고 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각 주푸른 동해의 물살을 가르며 떠나는 금강호는 우리의 소망과 꿈을 실현시켜주리라 믿습니다. 네, 이 벅찬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전국의 생방송으로 준비한 금강산 관광선 출항 전야제는 한국 해운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상선 협찬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현장의 첫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젊음으로 똘똘 뭉쳐있죠? NRJ 무대 메신저. 지키고
축하하는 화려한 젊음의 무대였습니다. 네, 화려함 하면 정말 금강산 세계 어느 산 못지않다고 하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 화려함과 더불어 그 신비한 생명력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 금강산을 네. 생각하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두 신동의 만남입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국악신동 유태평양군의 미니 잼 콘서트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금강호를 소개해드릴 모델 이선진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선진의 다리는 길다. 오늘 저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 이것이 바로 프론트 데스크인데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여행, 또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 언제든지 지원들이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보실래요? 북한 상품도 구입할 수 있대요. 와, 저에게 너무 강렬한 욕인데요? 너무 많이 드셨다고 걱정할 필요 없겠죠? 움직이는 배 안에서 움직이는 런닝머신. 운동 효과는 두 배. 태양을 향해서 멋진 슛. 자, 이제 객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힘들다. 제가 너무 무리한 것 같죠? 이야, 근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아홉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 객실 중 최고급 객실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에요. 제가 이렇게 꾸미고 어딜 가는지 궁금하시죠?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적어도 바다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노래방도 있고요. 저 이선진은 분위기에 따라서 변신하는 것이 특기인 거 잘 아시죠? 꼭 방 안에만 계시지 말고요. 책 한 권과 햇빛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 외에도 여름을 위한 마리너스 바, 아이들의 공간 놀이방, 그리고 라운지 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장소가 딱 한 곳이 더 남아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브릿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조정실이죠? 와, 금강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여러분, 4박 5일 동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락하고 또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언제나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가 뭐냐 외로울 때요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뭐냐 서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금강호를 타신 분들이 가장 즐겨 부르게 될 노래만 모아봤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트로트 메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하세요.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봄선 말아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입성 깊이 물들이고
거센 물살을 가릅니다. 금강이여 한강이여. 잠든 나를 간지러 피는 햇살에 눈을 띄놓고 앞까지 왔는 아침 어제 둘이 나는 속삭이는 꿈이 아닌 듯 고나게 아직 잠든 그댈 바라보네 제일 먼저 커튼 젖히고 창문 활짝 열면 넘어져 들어오는 바람과 인사를 나누지 우리 앞에 많고 많은 생이 오늘 만났다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토록 나에게 빛이 되는 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아주 가끔 투정도 부리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건 사랑이란 이름인 걸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눈을 바라봐주고 넌 그렇게 내가 돼가 내가 줄 수 있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Baby I love you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어도 내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리 겨만이 포근히 감싸준 걸 그대여 안녕
보이지 않고 볼 수 있고 손을 뻗지 않아도 넌 언제라도 곁에 있어. 나는 모든 내 작은 행동들을 닮아가는 널 보며 입가 가득 번진 사랑 있어. 온갖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너에게만 사주고 싶고 난 그렇게 널 생각해. 내가 줄 수 있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Baby I love you. 은은한 달빛이 감싼 주도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아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 못하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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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도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만은 함께 손뼉을 치면서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초대형 가수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의 전설, 금강산의 기백, 금강산의 신비를 꼭 빼닮은 가수입니다. 여러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입니다. 생각이 날 거야.
외로움을 심어주고 초라한 내 모습에 멍울을 지겠다.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그런 무대였습니다. 날씨는 춥고 매섭지만 이제 통일의 길로 향하는 현대 금강호, 이제 내일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9일 새벽 6시쯤 장전항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전항에 내리면 뒤로
울긋불긋한 그 금강산 봉우리 뒤에 보일 테고요. 또 우리들이 쉽게 가볼 수는 없었지만 바로 그 땅을 밟는 모든 분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우리의 흙냄새가 느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의 금강산, 상상으로만 해오던 금강산이 오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라건대 오늘의 이 관광의 산 금강산이 내일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온 국민 기대 속에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하는 현대 금강호가 정박이 돼 있는 동해항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동해항을 찾아주신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현대 금강호의 출항을 기념하며 현대상선 협찬으로 전국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던 금강산 관광선 출항 전야제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승선하시는 모든 분들 4박 5일 여정 동안요 불편함 없이 그리고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연했던 전 출연자와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강산 합창을 하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저전화 008이 국내 최저 요금.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사랑은 정보를 타고 온다. 정보가 보인다. PCS 016. 더 커진 빵? 순세고기 살래? 햄버거 이야기요? 더 커졌다고? 피클 양파 사우젠 소스? 그게 다 들어가요? 양상추 마요네즈. 맛있다. 비비는 크기도 하거냐? 아, 맛있는 버거죠. 오이, 당근 서로 섞이면 비타민 C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타민이 따로따로 어린이 영양제 노마 F. 따로따로 담는 기술 어린이 성장에 좋습니다. 무설탕 노마 F. 더 새로워졌습니다. 삼화 약품. 찬호박 못 봤니? 이상한 날씨야. 어, 진짜 최. 찬호박 어딨어요? 찬호박 왔어요? 어? 어디 갔지? 아니지! 찬호박 어딨어요? 찾았습니다! 찾아. 커피 맛 찬호박! 찬호박! 롯데 3강 찬호박! 미국 가면 된다? 저요? 식물나라 써요. 순하고 깨끗해서요. 식물나라를 써보시고 순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신있게 쓰는 피부 필수품 식물나라. 집에서 즐기는 농심 생생우동. 생생한 면발.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농심 생생우동 드세요. 내 마음의 향기, 내 마음의 초이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이제 더욱 신선한 얼굴로 만나세요. 어? 아빠, 제가 배가 고프대요. 아가는 맥락에 난줄걸요? 아가는 자요. 지금 맥도날드에서 맥너겟을 3번 구매하시면 4조각을 무료로 드려요! 어? 분명 같은 컬러인데? 윤기가 다르잖아? 무슨 샴푸 써? W-H 컬러 샴푸 happy, happy girl, what a happy, happy 컬러 머리에 윤기를 주자 W-H 컬러 업 샴푸 W-H